바지를 대부분 안 벗기고 그냥 닦아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야 무르지 않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름철에는 그냥 이렇게 칼로만 대강 긁어서 완전하게 잘 안 벗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수세미로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집에서 이거 안 도와주시나요? 처음이죠? 집에서 저걸 담그질 않지. 네. 네. 또 사먹죠부터. 아, 그래요? 당황했습니다. 담아 드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랬으면 이렇게 지금 손질이 다 됐으면 이걸 이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아무래도 여름철에는요 이렇게 푸릇푸릇 잎도 좀 잡수셔야지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여름철에 먹는 이 알타리 여기 입부분은 무청 부분은 질기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익혀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썰어주세요. 아 저거 송송 썰어서 국수할 때 위에 같이 먹으면 맛있죠? 진짜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비빔밥에 뭐 앞부분도 요렇게 좀 썰어서 요거 그냥 이렇게 4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4등분 그다음에 입부분도 요렇게 네. 4등분 해주세요. 이렇게만 준비하면 여름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반찬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깎아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실파를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 실파를 들어가면 단맛이 조금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실파가요 굉장히 시원한 맛도 내주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한 3-4cm 정도로 좀 많이 준비하세요. 그래야 파도 먹고 총각김치도 먹고 일석이조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저는 요거 익으면 요것만 골라서 국수에다가 올려 먹으면 그렇게 또 맛있다. 그것도 그렇게 먹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절임을 할 차례인데요. 여름 총각김치의 가장 특징은 절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한 1리터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왜 1리터 정도 준비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총각김치 그러면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냥 넣고 소금을 훌훌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절임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은 뭐냐면 절임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물이 좀 있어야 빨리 소금도 넣고 그다음에 제가 여름무는 그닥 달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소금하고 설탕을 같이 넣고 절임을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잘 섞어주세요. 1:1 비율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단맛이 없다고 하니까 단맛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맛있겠어요. 근데 양념에 설탕을 넣으면 찐덕찐덕하게 끈처럼 돼서 별로 맛이 없지만 과발효도 되지만 네. 이렇게 절임할 때 넣게 되면 훨씬 더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녹아졌으면 여기에 이제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여름 알타리 무가 조금 무가 단맛이 덜합니다. 네. 매운맛도 좀 덜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맛과 매운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요게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요게 뭐냐 하면 바로 고추씨예요. 아, 고추씨. 네. 이 고추씨가 약간 매콤하면서도 요거 들어가면 약간 달달달하거든요. 익게 되면 요거를 요런 육수팩에다가 좀 담으세요. 왜냐하면 그냥 넣으면 굉장히 지저분해지니까 요거 담아주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같이 넣어요. 그러면 고추씨 물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로소 물을 넣고 절입니다. 고추씨 저건 저는 그냥 맵기만 할 줄 알았는데 요거요. 저거 넣으면서 단맛이 난다. 단맛이 나요. 요 고추씨의 단맛은 조금 특별한 단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칠맛 할 때 요거 많이 넣어주시면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지만 요거 한 2-3 숟가락 넣게 되면 단맛도 올라오지만 칼칼한 매운맛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여름 김치가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알싸하면서도 아주 맛있죠. 저 양념이 되면 우리가 몰랐던 어떤 자연의 단맛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저게 진짜 비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절여줍니다. 네. 근데 우리가 대파를 실파를 넣는다 그래서 실파까지 같이 절이면 안 돼요. 요거는 그냥 양념에 묻히기만 해도 충분하게 양념이 배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것만 같이 해서 이렇게 절여 주세요. 아, 저 절여지는 시간도 1시간인 게 너무 좋아요. 네, 딱 1시간만 준비하는데 중간에 한 30분 있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뒤집어줘. 네, 뒤집어서 골고루 베이게끔 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버무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어요. 두단이라 그러면은 몇 킬로그램이 두단일까요? 그걸 일부러 다 재고 이렇게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신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게 한 단이 한 1.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kg 정도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다발로 묶였을 때는 1.2kg에서 1.5kg 정도가 한 단이에요. 네. 그거를 두 단 정도 준비하시면 한 20일 정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집은 워낙 총각김치 좋아해서 한 열흘 만에 다 금방 먹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워줍니다. 재워줄 때 그럼 고추씨는 어디가 있느냐?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안쪽에 네. 물 쪽에 있죠. 그래서 고추씨가 이렇게 위로 좀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잘 재워주세요. 자, 한 시간 만에 재웠더니 이 총각김치가 어떻게 절여졌냐면 이렇게 절여졌어요. 확실히 제대로 절여졌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절여졌죠. 이 상태가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씻었더니 여기 고추씨가 좀 묻어나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하셔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절임이 특징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양념장이 또 특징이겠죠. 제가 양념장을 또 알려드릴게요. 네. 양념장은 잠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름철에 먹는 여름 총각김치의 특징은요. 바로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지금 시판하는 과일즙이에요. 사과즙이나 배즙 준비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다시마 우린물이에요. 감칠맛을 조금 내주어야 네. 훨씬 더 총각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가 쓸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여름 총각김치에는요. 꼭 요걸 해주셔야 돼요. 요거 뭔지 아세요? 빨간 고추. 붉은 고추. 예, 붉은 고추잖아요. 우리가 마른 고추를 넣으셔도 좋은데 마른 고추는 가을 쪽에 쓰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요. 이렇게 네. 봄 김치 또는 여름 김치에는 이렇게 신선한 물고추, 붉은 고추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박나박하게 썰어주세요. 네. 왜냐하면 갈기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워낙은요 제가 핫도그를 갖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응? 핫도그라고요. 핫도그? 이렇게 도톨도톨한 항아리 안쪽에 있어서 이렇게 갈면 고추가 갈려요. 네. 그걸 갖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생방송에는 그거 한 시간을 가는데 시간을 주셔야 네. 다 갈리거든요. 네. 할 수 없이 다시 또 믹서기를 들어가는데 네. 댁에서는 만약에 핫도그나 절구가 있으면 빻아서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실 뭘 빻느냐? 바로 이 붉은 고추만 빻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 넣고요. 요즘 미니 절구 같은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거 하시면 그걸로 간편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햇냥파가 나왔죠. 햇냥파도 곱게 채 썰어서 곱게 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여름김치이기 때문에 양념이 조금 엉겨야 맛있어요. 그래서 밥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이렇게 한 네 큰술 정도 또는 한 반 공기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다시마 우린물. 감칠맛 들어가는 감칠맛. 요거 네. 넣고 그다음에 저는 사과즙을 준비했거든요. 사과즙 넣어주시고 자연의 단맛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집에 사과가 많으면 강판에 갈아서 국물 꽉 짜서 넣으셔도 돼요. 네. 그다음에 요거 새우젓. 그다음에 멸치 액젓 넣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주시는데 저는 지금 고춧가루를 세 큰술을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붉은 고추가 있기 때문에 세 큰술을 준비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고춧가루 기운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네 큰술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딱 닫고 네. 갈아주세요. 갈아주세요. 얘가 아주 힘이 좋더라고요. 네. 소리도 아주 경쾌하죠? 네네. 네. 많이 좀 갈아주세요. 근데 여름김치에 들어가는 붉은 고추는 조금 거칠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갈면 딱 좋습니다. 네. 네. 나는 저 갈릴 때 저 모양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게 참 좋아요. 양념멍, 양념멍. 물멍 아니고. 네. 이렇게 됐으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쓸 대야에다가 이렇게 좀 따라 놓을게요. 우와. 색만 봐도 딱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네. 그렇죠. 걸쭉한 약간 싱그러운 맛이 있어야 좋은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게 되잖아요. 네. 여름 총각김치에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텁텁해지거든요. 텁텁하죠. 그렇기 때문에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고추 갈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제가 넣어야 될 게 있죠. 바로 다진 마늘. 여기서 넣으셔야 돼요. 어? 아, 미리 안 들어가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복습을 안 하셨네요, 정희 씨. 죄송합니다. 아, 왜냐하면 다진 마늘을 여기서 갈잖아요, 믹서에.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믹서 모터가 돌아가면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죠. 아, 그래서 과발효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먹는 김치에는 여기 양념에다 넣습니다. 아. 그리고 생강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양념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설탕을 절임에다 넣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헹궈놨으니까 설탕 기운이 다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속에만 살짝 들어가서 총각김치에 약간 아리고 매운맛을 조금 없애줬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요거 넣습니다. 매실청. 그리고 이제 간맞춤을 해야 되잖아요. 요 3kg의 레시피에는 요 간맞춤이 딱 소금 두 큰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확해요. 왜냐? 제가 네 번째 4번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다 섞습니다. 네. 아, 레시피가 정확해서 만들기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대로만 네. 그냥 하시면 되니까. 자. 그랬으면 눈썰미 좋으신 어머님들은 아마 아 근데 3kg라 그랬는데 이렇게 총각김치가 적어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생방송이라 3kg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요. 지금 한 단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무실 가서 나머지 한 단을 더 섞어서 담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렇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넣을 게 있죠. 아까 제가 실파도 같이 넣으면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실파도 같이 이렇게 넣어. 이제 들어가는구나. 실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이것도 한 단인데 400g 정도예요. 이건 조금만 남겨놓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요. 버무릴 때 저는 제가 지금 아무도 없고 저 혼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따가 김치독을 올려야 되잖아요. 미리 네. 조금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 아까 고추 씨 팩 밑에 지금 깔려 있지 않나요? 아 빠졌죠. 그거는 뺐죠. 아 맞아 맞아. 아 그거는 제가 아까 헹구면서 뺐어요. 아 네네네네. 못 보셨구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제 담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버무려서 담아주세요. 아마 보시기에 어머 양념장이 이 안에 있는 원 재료보다 조금 많아요 하실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3kg. 조금 덜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 오늘 김치를 하네 녹화했나 이러실 텐데 저희 진짜 생방송. 생방입니다. 생방. 예. 생방송에 이렇게 김치가 가능한 게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다 됐거든요. 네. 제가 아까 소금 두 큰술까지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됐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단 정도 더 절여가지고 여기다 섞어서 버무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완벽한 총각김치가 만들어집니다. 한 얼마 정도 놔두고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 요거는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약간 매운맛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금방도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나는 약간의 매운맛보다는 조금 익은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나절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바로 차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